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청우동 방파제인데요. 오늘 또 한 대여섯 분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온도가 지금 1시쯤인데요. 한 30도가 넘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자, 바다는 좀 어제보다 잔잔해졌네요. 자, 오늘이 이 날짜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년 7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목요일입니다. 7월의 목요일입니다.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자, 저는 영상을 찍으면 한 30분 안에 바로바로 올리니까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픽업하는데, 저기, 편집이라기보다도 영상을 이어붙이기를 하는 게 한 30, 40분 걸리고요. 한 시간 안에 무조건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영상 올리는 날짜에 그날 한 시간 전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날씨가 엄청 뜨겁네요. 안에 낚시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여기저기서 학꽁치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항 쪽을 살펴보는데요. 내항 쪽에는 이쪽에 원투 낚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저쪽에 끝쪽에 한 분이 계시네요. 원투 낚시는 도다리랑 밤에는 장어 같은 거, 장어 낚시들 하고 계시는데요. 장어는 가끔씩 한두 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요. 도다리도 크지 않은 거, 뭐 깻잎보다 조금 큰 게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애항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시네요. 오늘 목요일인데요. 내일 금요일 주말쯤에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 뜨거워. 아, 여기 숭어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예, 숭어인지 항어인지 큰 놈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고등어를 한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 자, 고등어 한 마리 잡아 놓으셨고, 여기도 고등어 한 마리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학꽁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형님 통 어디 있어요? 나는 없어. 잡아가지고 남 죽인지 아니면 살려주든지. 아우, 맨발로 왔더니 아유 엄청 뜨겁네. 자, 여기 맨발로 왔더니 뜨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가서 신발을 신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가요 1시 조금 넘었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 돼가지고 고기가 지금 와서 예, 좀 한 10분 짓게 보았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어제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잘 안 나오네요. 고기들이 들랑날랑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아는 형님이 열심히 낚시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스팅 했고요. 자, 오늘도 주 종목은 고등어인 것 같습니다. 학꽁치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투. 자, 저기 고등어,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밑밥을 많이 쳐야 되는 것 같아요. 밑밥을 쳐준 곳에 정갱이떼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사장님 밑밥을 열심히 쳐주시는데요. 밑밥 밑에 어우 정갱이들 엄청납니다. 뭐 고등어가 섞여 있겠죠. 고등어가 잘 물리는 거 보니까. 자, 예, 밑밥 쳐준 곳에 고기 무리, 작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고등어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전부 합공치 낚시반으로 하시는데, 자, 여기 조사님은 뭘로 왔어? 자, 찌가 틀립니다. 자, 전체 합공치를 노리고 있는데, 고등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해갖고, 예, 소강 상태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구름이 좀 껴야 되는데, 떼약 배지에서. 아, 엄청 뜨겁습니다. 아, 여기 조선 아까 고기 꺼낼 때 보니까, 그래도 한, 10마리, 고등어 한 10마리 정도는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예, 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입질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자, 정갱이도 잘 안 물어주네요. 자, 저기 조사님은 정갱이, 예. 아쉬운 대로 정갱이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소강 상태라 갖고요. 예, 고기 무리들은 보이는데요. 입질이 없네요. 여기 피 있는 근처에 고기들이 있습니다. 바늘을 떼니까 씨가 잘 안 보이네요. 어, 예, 물은 것 같습니다. 아, 정갱이네. 자, 정갱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 소강 상태인데요. 시간대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다들 휴식하러 나갔습니다. 고기도 안 나오고 해서 아침하고 저녁 좀 늦은 시간에 다시 신호할 것 같아요. 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히트 야. 자, 예. 아하, 빠졌네요. 아, 아깝습니다. 고등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빠졌습니다. 자, 고기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대에서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낚시 하시던 분들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점심 드시러도 가셨나? 자, 시간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소강 상태입니다. 히트. 자, 고등어가 한 마리 물은 것 같습니다. 자, 예.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어가 오랜만에 한 마리 올라와 주네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입질이 활발하지 못하고요. 지금 제가 시간대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대는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